쌀. 오늘 저녁은 닭게장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이 닭을 해치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고사리를 불려놨습니다. 드디어 오동통해졌어. 팬트리 찾아보니 표고버섯이 있더라고요. 물에 불려놓고 한 많으면 좋으니까. 고춧가루 좀 더. 치킨 스톡 두 개 남았어. 국간장 하나. 뭔가 많이 넣는데. 토란 데도 있어. 한가득이네 또. 미치겠어. 국물이 너무 없어.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왜? 정말 쉬운 닭게장 만들기 완성. 맛있어? 대박인데? 아 오늘 너무 잘했다. 기가 막혀. 진짜. 아 밥 잘 먹을까? 진짜 잘했지. 완전 잘했다. 역대급으로 잘 됐어요. 아 그럼 파는 거 사야 돼. 음식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오래 먹은 것 중 제일 맛있다. 택배가 왔어요. 쌀 네 포대를 나 시켰습니다. 이번에 꽃마을에서 세일을 하길래 내돈내산으로 주문했어요. 무농약 한국 쌀이 최고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옳지. 뭐더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꽃마을에서 세일을 하길래 내돈내산으로 마침 종이꾼도 조금 남아서 오징어를 시켰습니다. 단건조 오징어. 이렇게 다섯 마리씩 들어있어요. 당분간 오징어 부자입니다. 요걸로 오징어 볶음 하거나 충무김밥 하거나 오징어 묵국 하거나 아무튼 너무 좋아요. 활용도가. 오늘 저녁은 주말이니까 요거 소떡소떡이랑 윙 해먹으려고 했는데 떡볶이 떡이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얇은 밀떡이라서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떡 맛있어요. 뜨거운 물 해가지고 전자레인지 좀 돌려올게요. 좀 더 건강하게. 소스를. 맛있어. 맛있는데 케첩이랑. 오늘 양념 대박이에요. 진짜 성공적.
떡이야. 최악이 진짜. 망했어요 떡이. 아 어떡해. 맨날 망했대. 일단 씻어서 최대한 뜯었어요. 비주얼 엉망진창이야 지금 다시. 소떡. 이렇게. 아, 떡 비주얼이 진짜 너무 안타깝다. 생각해보니 칼집을 안 내서 뒤늦게 칼집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건 고추장의 손길. 신나는 맥주 타임. 여보 이거 먹어. 먹인다고 하면 이거 어때? 오늘의 저녁 야식이 맞겠죠? 지금 거의 9시입니다 떡꼬치랑 윙 건배. 잠깐만요, 야채부터 드셔야죠. 정말 건강을 위해서 야채부터 먹어야 돼요. 양념 어때? 맛있지? 맛있네. 괜찮지? 이 파는거랑 똑같네. 응. 완전 잘했다. 오늘 진짜 대성공. 나 떡이 맛있다. 소스 진짜. 오늘도 강남순을 보면서. 이리 와. 그거 왜 자꾸 들고 다녀? 어, 그거 올라가면 안 돼요. 오늘 점심은 짜파구리. 지금 열무와 함께. 왜 그래? 물을 적게 넣어야겠어. 오늘의 점심. 이거 엄마 거야. 소스가 뭉쳤어. 이거 엄마 거야. 그거 먹어. 아빠. 맛있네. 맛있지? 괜찮다. 역시 물을 적게 넣으니까. 아니, 점심 먹었잖아. 엄마 거야. 응, 엄마 거. 이게 뭐야? 체형 육아의 현장. 이게 뭐야? 육아의 현장에 오신 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누가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 아이고 이게 뭐야? 아들. 이거 누가 다 치워? 아들. 뭐 한 거야? 체형 육아의 현장. 어디가? 자, 정리하자.